직장생활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뽑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유영재님께서 안녕하세요, 머리 전체적으로 탈모가 발생합니다. 모발이식을 받고 싶은데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고 싶습니다. 머리 안 깎고 비절개라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모발이식이 가능한지요? 라고 물어보셨습니다. 가능합니다. 조금 조금씩 모발이식 할 수 있어요. 근데 일부러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최근에 좀 드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뽑아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, 왜냐면 결과 보는데 한 1년이 걸리고요. 근데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그때마다 최종 결과를 보시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걸리게 되겠죠. 그냥 한 번에 수술하시는 것보다는. 그래서 과거에는 모발이식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대량이식이 어려웠어요. 대량이식이 어려울 때는 일부러 나눠서 했죠. 넓은 부위를 많은 양을 하고 싶어도 그게 기술이 안 되니까. 근데 최근에 이제 보관 기술, 이식 기술,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편하니까, 그리고 결과도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, 일부러 나눠서 원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